제시 투삼미 이렇게 제시의 가장 최근 곡은 뭡니까? 냉혈한 뭐? 냉혈한? 아하! Cold-blooded. Cold-blooded. 가장 좋아하는 곡은? 나는 어떤 년? 진짜? 그런 거 좋아하나? 락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난 처음에 언니가 락을 하는 거야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. 나도 깜짝 놀랐어. 제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? 난 언니가 되게 바람 같아. 너 왜 이렇게 깊어 지금? 나는 우리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. 아니 그게 아니고. 어 제시 데뷔한 곡은 뭡니까? 아 몰라 너. 아는 척하지 마. 뭔데? 정답은 Get Up입니다. 아무도 모르죠. 강아지 이름이 뭡니까? 추이. 어. 선미의 가장 최신 곡은? You Can't Sit With Us.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어요? You Can't. 어 뭐지 어떻게 했지? You Can't Sit With Us. You can't say what it's so. 뭐 이런 느낌. 그다음 뭐야? 그다음에 이 친구가 랩을 했어요. 선미의 노래 중 가장 좋아하는 곡. 나는 24시간. 왜? 선미만한 스타일이 있어. 24시간 이게 나도 할 수 따라 부를 수 있는데 그거는 딱 선미의 색깔인 것 같아. 그래서 그게 너무 선미가 내가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. 선미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? I think 선미는 카리스마 있어요. 콜라보에 참여하게 된 소감은 어떠셨어요? 저는 에쉬린 팬 너무 팬이에요. 그래가지고 딱 들으자마자 바로 가서 그냥 너무. 전 일단 제가 좋아하는 두 아티스트와 함께 같이. 아 그리고 선미가 그날에 나한테 문자 왔어. 언니, 나 언니랑 드디어. From equals. Ed Sheeran's new album, I personally liked Visiting Hours because it was actually written for someone and I'm actually going through something right now where somebody passed away and I can really relate to it. And if really I can go to heaven and see that person for a second, yeah, it's just a really touching song in it and I can really relate to that song. Equals의 모든 곡이 참 좋은데 저는 그래도 오버투스 그래피티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근데 그 곡이 뭔가 에드시런의 그 슬픈 감성이지만 되게 신나게 풀어낸 곡이어서 되게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. Me and Sammy are really honored to be able to be on this track with you. And it sucks that we can't be together, but one day I hope that I can meet you and we can actually do another song together. And it was such a blessing to do this song with you. 시런이 오빠. 시런 오빠. 에드 오빠 안녕하세요. 저는 선미이고요. 그리고 또 멋진 노래에 한국말로 또 노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시린 오빠. 나보다 오빠 아니지만 멋있으면 오빠. 맛있으면 오빠입니다. 맛있으면 아니고 멋있으면. 멋있으면.